내 이야기를 그려야겠다라고 작정하고 그리는 게 아니라 제가 이제 사회 안에서 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현실적으로 이제 경험해 내는 것들을 겪어내면서 이제 순간적으로 떠오르는 것들을 그리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이제 내러티브가 발생하는 작업을 했었는데 제가 생각하는 내러티브라는 게 사실 어떤 사람들은 사회 안에서 자기 이야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갖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야기라는 게 사실 어떻게 보면 권력이랑 관련돼 있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내 이야기가 이용당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내러티브라는 것 자체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만들지 못하는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면서 약간 좀 생각이 좀 바뀌어졌어요. 단순히 그냥 우리가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좀 구조 안에서 발생하는 내러티브에 대해서 좀 관심이 가면서 신체들이 갖고 있는 이미지가 또 다른 이제 내러티브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도 좀 이번에 좀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됐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실 빛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근데 태양의 빛이라든가 달빛이 있고 그리고 이제 스포트라이트 같은 빛들 아니면 섬광이라든가 이제 도시의 조명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가로등 불빛이라든가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빛은 아닌 것 같아요. 계속 빛이 없는 데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어떻게 보면은 되게 많은 빛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러한 빛의 조명에 따라서 내가 살아가는 이야기가 달라지고 내 삶이 달리 읽혀지기도 한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면서 지금 이제 파란 빛이나 노란 빛이나 이렇게 화이트, 하얀색 빛이 있는데 나는 어떤 빛에 둘러싸여서 살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떤 빛을 선택하고 싶은지 그러니까 그런 빛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 생각 들어요. 네. 작가를 이제 활동을 계속 하면서 느끼는 건본적 없는 걸 만들잖아요. 머릿속에 있는 게 존재하게끔 하게 하는데 그 과정이 되게 흥미로운 것 같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회화 자체에 대한 고민도 이제 많이 시작하긴 했지만 좀 사회적인 뭔가 몸이라든가 신체 같은 것들, 그러니까 신체라든가 사회적인 어떤 관계들이 좀 작품 안에서 좀 드러났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너무 사회적인 메시지가 강한 작업은 하고 싶지 않아요, 사실. 재미가 없다고 생각도 하고 그것들이 달리 보이는 것에 대해서 좀더 흥미가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재료라든가 다른 어떤 이미지를 통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보여줄지를 좀 제일 고민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러티브를 이제 만들진 않지만 근데 어떤 이제 이야기를 가진 존재에 대해서 좀 사실 관심이 많긴 한것 같아요. 지금 그 9월에 할 전시에서 다룰 그 대상이 탈북 여성들이거든요, 제가. 그분들의 어떤 이야기를 지금 이제 작업에 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존재가 이 사회 안에서 어떻게 읽혀지고, 그리고 어떻게 다루어지는지? 근데 그 부분에 같은 것들을 이제 기사로 접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이야기를 이제 접하게 되면은,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까라는 관심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인 이슈나 이런 거에 좀 저는 영감을 좀 많이 받긴 한것 같아요. 지금 뭐 9월에 그 시립미술관 작업은 기존에 했던 연필 드로잉이랑 드로잉을 가지고 만드는 영상 작업을 보여줄 예정이고, 근데 좀 사회적인 이슈가 좀 전면에 드러나는 작업이긴 할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 하는 그 페인팅 작업들은 그런 이제 사회적인 소수자나 약자들이 어떤 특별한 기억이 있는 공간에 대해서 조금 그려보는 작업을 좀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도 이제 결국에는 그 몸부림 시리즈랑 좀 다른 의미로 신체에 관한 작업이긴 한것 같아요. 네.